창고 정리 중 오래전 중국의 오임에 했던 그런 도금입니다. 금 모양은 황색 도금이 예쁘고요. 특수광, 탄소광 열정에 매화제봐도 예쁩니다. 선생님, 이게 얼마에 팔까 판단하기 위해서 1년생짜리를 빼보, 1년생짜리는 뭐 각도 연습으로 되는데, 담임생은 잘 배지지 않습니다. 물론 나를 세우면 배지긴 하겠지만,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보다 한 단계 위에 접세 도금입니다. 접세. 일곱, 여덟 번 접은 건데, 모양은 뭐 예쁘죠. 저번은 이게 이제 신선이라고. 이제 뭐 지금 화면상에 보듯이 잘 배지긴 합니다. 그런데 날 보면 열처리가 어떤지 몰랐어요. 뭐 아주 단단한 거 빼면 보장이 안될것 같습니다. 이것은 이제 국산 접세 단조인데요. 아주 잘 배지고 가볍고 세련되고 뛰어납니다. 자세한 사진은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이 이제 중국 OEM 황색 검집에 인공 화물이 들어가 있고 매화가 들어가 있는 매화가에는 이제 금 모양 좋죠. 이제 금형하고 각도를 보기 위해서 뭐 1년생 대나무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단연생 안 됩니다. 이것은 이제 접세 도금으로 뭐 배기가 됩니다. 지금 신선인데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것 같이 날 보면 열처리가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뭐 1년생 몰라도 단연생은 잘못하면 찌그러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. 이것은 이제 국산 도금이면 하시라도 어떻게 해도 좋은데 뭐 어떤 도금이든 사용자가 기본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. 소총이 이제